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조견 잘 아실 겁니다. 뛰어난 후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죠. 지난 6년 동안 4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네브라도 리트리버 아롱이가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으며 은퇴했습니다. 곽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남양주의 한 소방서 회의실에 소방관 수십 명과 취재진이 모였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은퇴식을 하는 구조견 아롱입니다. 수십 명이 모였지만 아롱이의 시선은 여전히 조련사를 향합니다. 오늘 이후로 아롱이가 제2의 이제 견생을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서운하지만 너무 기쁩니다. 아롱이는 2017년 12월 소방청 경기북부 특수대응단에 배치돼 6년간 300여 곳의 사고 현장을 누볐습니다. 2019년 포천시에서 사흘간 실종됐던 70대 치매 노인을 구조하는 등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. 2014년생인 아롱이는 사람으로 치면 65세가 넘는 고령견입니다.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심의회를 열어 아롱이의 은퇴를 결정했습니다.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데 6년을 보냈던 아롱이는 이제 한 가족의 반려견으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. 꽃목걸이를 걸고 새 가족을 만난 아롱이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6년간 정들었던 소방서를 떠납니다.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. 수영도 많이 시켜주고요. 진짜 행복하게 아롱이랑 살겠습니다. 한국애견협회는 아롱이에게 평생 사육권을 증정했습니다. TV조선 곽승환입니다.